자, 오늘도 대한전선 주주님들 제가 좋은 정보 진짜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집중을 해서 한번 봐주세요. 오늘도 제가 수익 볼수 있게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차석필, 이렇게 고생하는 차석필, 그리고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힘내라고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열심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면 오늘 대한전선 주가 자체는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장 시작부터 좀 그랬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집중하셔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단기 수익 보실 분들은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순전히 이제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대한전선의 전망 자체가 너무나 밝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일단 이 실적 같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실 겁니다. 자,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고. 자, 일단 전선 슈퍼사이클 시기가 도래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AI 관련 이 섹터의 엄청난 전망에 의해서 전력 관련주들, 그리고 주가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심지어 구리값도 어마무시한 가격 상승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규제까지 겹쳤기 때문에 대한전선에게는 세계적인 호재가 정말 어떻게 해요? 넘쳐나고 있다. 넘쳐나고 있다. 자,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더 이상 이제 분석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일단 매도세가 꽤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할지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관과 외국인의 이 평단가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500에서 600만 주 정도 누적 매수 물량이 있거든요. 평단가가 대충 한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 정도로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물량들을 열심히 소화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지지 구간, 제가 첫 번째 지지 구간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 구간 일단 18,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만 해도 지금 현재 시각이 2시 22분이군요. 어쩌다 보니까 22가 맞춰졌네요. 자, 현재 2시 22분인데 지금 현재 22만 1000주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해도 이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만.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살짝은 꺼려지는 자리이고, 일단 매수하실 분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이 18,000원 구간에서 수급을 다시 받아가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수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타이밍이 좀 어렵다, 매도 타이밍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자, 18,000원대 구간에서 수급을 정말로 잘 받는 모습이 나온다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구율이 굉장히 우상향을 크게 보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게다가 이 신용장구율의 상승에 큰 기여를 하는 게이 개인이 아니라 바로 기관과 외국인 같은 세력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외인과 기관도 신용매매까지 하면서 대한전선 자체를 매수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그런 주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어떻게 해요? 매우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대세 상승 주식은 대체로 보통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와 신용장구율의 동반 상승을 자주 보여줍니다. HLB도 그래왔고요. 에코프로, 그리고 뭐 엔캠, 제주반도체 등등 대세 상승 주식에서는 다들 나타나는 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전선이 그러한 좋은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사실 충분하다.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서 좋은 수익을 우리가 볼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있는 건데, 그것도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대한전선 실시간 방송 해드렸던 거 잠깐만 보고하실게요. 이때도 제가 오늘 매도하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 보실게요. 자, 대한전선 오늘 가격 자체는 조금 하락세를 보여줄 겁니다. 이유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라이브 방송 조금 일찍 켰습니다. 7시 52분 좀 지나고 있네요.
요즘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켜주시는데 일단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오늘 단기 수익 보실 분들은 오늘 매도를 하셔서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 하셔서 단기 수익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수급 자체가 저번 주 장 막판부터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일단 주말 사이에 전력 관련주 그리고 전선 관련주에 이제 좋지 않은 뉴스들이 조금 보여줬고, 저번 주 미국 시장 장 막판에도 세계적인 섹터의 하락세를 살짝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장 시작 전에 오늘 분명 하락을 한다고 미리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꾸준히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정보도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도, 대한전선에 관한 이 정보도 좀 빠르게 받아보고 싶고, 타점 어디서 사고 팔아야 하는지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전화번호로 그냥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집중해주세요. 자, 어디 노트 같은 데 한번 써놓으시면 됩니다. 010-4094-8575로 종목명이 대한전선이니까 대한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서 여러분들이 사고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제대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동성 진짜로 심해질 거고 대응을 잘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제가 그냥 무료로만 여러분들 돈 안 받고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받아가셔서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시점 말고도 다양한 정보들도 꾸준히 나오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고 어디서 사고 팔아야 하는지도 꾸준히 알아가셔서 좋은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차석필의 개인 채널의 구독자님들, 꾸준히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는 900분이 넘어섰습니다. 90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거래를 똑같은 타점에서 하는 걸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매매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자, 키움증권 아시죠? 꾸준히 1% 안으로, 상위 1%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타점 들어가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냥 저만 따라오셔도 이 정도의 수익률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3만 등만 달성해도 이번 달은 1% 안쪽으로 좀 들어가더라고요. 인원도 아무래도 좀 많이 늘은 것 같고, 3만 등이란 숫자 때문에 조금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별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주주님들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화번호 알려드린 거 있죠? 이 타점 같은 부분들,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정보 같은 것들 빨리 받아보고 싶다,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사고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전화번호로 그냥 문자 대한전선이니까 대한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 자체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대응 전략도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PPT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자, 대한전세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44페이지 이상의 좀 많은 분량으로 전륨 준비를 좀 해뒀고요. 그리고 전력, 이 전선 슈퍼사이클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수혜주까지 하나 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까지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자, 설명 좀 해드리자면, 이 수혜주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거는 세종메디칼이라는 곳의 차트예요. 옛날에 유행을 했던 그런 주식이었는데 이게 기업의 가치 자체가 그렇게 좋은 주식은 아니었어요. 아니긴 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차트만 좀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과거에 공격형 매집 흔적이 들어왔던 적이 있고 가격이 하락하면서도 꾸준히 매집봉과 거래량을 일정 부분 보여주면서 사실 대놓고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차트였습니다. 이러한 주식은 무조건 큰 상승을 한 번은 보여줄 수밖에 없죠. 역시나 세종메디칼 4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포인트는 이거죠. 이 세종메디칼의 차트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대한전선 전선 관련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주식이 너무나도 똑같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격형 매집 정말로 들어와줬던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일정 부분 꾸준히 터트려주면서 현재는 다시 상승하는 거래량을 만들어줬어요. 이미 상승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미국 시장 계속해서 신고가 만들어지면서 수급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고 이 전선에
전선의 슈퍼사이클 시기와도 겹치고 이 수급 자체가 정말로 많이 들어와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무조건 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진짜로 종목들 많이 발굴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많이 무료로 그냥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자, 이 전화번호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로 매집주니까 매집이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라 문자로만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드려도 이 불안함 자체는 조금 감추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대응 전략 같은 경우 분명 하나씩 갖고 있으시면 마음에 큰 안정이 되실 겁니다. 대응 전략도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대응이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매집주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매집주에서 제가 두 개 알려드리고 있죠. 하나는 우리 HLB에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